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너무 후지다, 나쁘다 이런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뭐 괜찮네, 쓸만한데? 유튜브의 도탄배 카운파더입니다. 오늘은 루프박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캠핑 갈 때마다 이 짐을 가져갈까 저 짐을 가져갈까, 특히 루프박스가 없을 때는 짐을 매우 밀도감 있게 차곡차곡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골치가 아파, 이것 때문에 캠핑을 안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가격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총 비용 배송비 포함해서 38만 4천 원이 들었습니다. 이 친구 사이즈는 길이가 2m 8cm, 서장우키네요 서장우키. 그리고 너비가 89, 높이 높이가 37 이래서 조금 길고 얇은 녀석. QM6와 외관상으로 잘 어울리고 무게는 25kg. 근데 부피가 워낙 커서 실제로 들면 좀 더 무거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조금 세세한 설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가로바가 없는 분들은 요 가로바를 또 사야 됩니다. 48,000원을 주고 구매를 했고요. 이 가로바 위에 이 루프박스를 이제 설치하는 거라서 요건 이제 필수로 구매를 하거나 구해야 하는 물건이겠죠. 리터는 760리터로 조금 큰 친구예요. 네, 그래서 209,000원 블랙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굉장히 큰 녀석이에요. 그래서 배송비가 좀 비쌉니다. 3,000원 아닙니다, 7만원. 사다리가 있으면 좀 설치할 때 좀 편합니다. 물론 자동차 문을 열고 올라가서 설치할 수 있지만 조금 아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캠핑 갔을 때 이 사다리를 의자라든가 어떤 선반으로 활용하면 될 것 같아서 구매를 추가로 했습니다. 열림방지 킷이랑 리벳 건셋이라고 루프박스에다가 박아서 설치하는 겁니다. 19,000원. 아, 루프박스가 설치됐는데 나도 모르게 빨리 달릴 것 같다, 120, 130 이상으로 달릴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게 있으면 훨씬 더 안전하겠죠. 그 다음에 이건 소소한 건데요, LED 터치식으로 되어 있는 거, 요 조그만한 동그라미 두 개를 주는데 밤에 같은 경우에 왠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는 김에 그냥 겸사. 가격 총 비용은요 384,000원이 들었고요, 제가 신청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필수인 건 아마 이 세 녀석이겠죠. 가로바, 루프박스, 그리고 직접 찾아올 게 아니라면 이게 해외 배송이에요. 이 세 친구만 선택한다면 327,000원에도 가능하다. 하지만 전 하는 김에 더했다. 설치 시 팁 같은 경우에는요 뭐 별건 없습니다. 일단 사다리를 내려놓고 올라가서 가로바 설치한 다음에 루프박스 올리는데 센터 라인에 맞춰서 올린다. 센터를 맞출 땐 뭐 줄자로 재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자동차 자체가 좌우 대칭이 되고, 가로바 같은 경우엔 이 자동차 문의 위치와 창틀 이런 것들을 보고 좌우를 비교해 가면서 가로바를 위치시켰고요. 그 다음에 루프박스는 일단 힘겹게 올려놓고, 앞에 영상 보셨죠? 그는 외롭게 싸웠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꿈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그를 등지더라도 그는 지금 그 꿈을 향해 한 발, 아니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으라차차, 으라차차. 그래, 할 수 있어. 가오나, 아빠가 해냈다. 피가 난다. 혼자서 하지 마시고 두 분이서 꼭 하시라는 점. 그리고 이 샤크 안테나와 앞쪽에 그릴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자동차 로고를 중심으로 마치 우리 예전에 군대 다닐 때 가늠자와 가늠새를 조준사격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맞췄습니다. 눈대중으로 맞췄고요. 그 정도로 해도 뭐 충분할 것 같더라고요. 또 작은 부속품들이 있습니다. 이 루프박스 덩치가 크다 보니까 뭐 나르고 뭐 하다가 정신없어서 이 작은 부속품 중에서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고무판 4개가 있는데 이 떨림방지? 충격방지? 그 중에 하나가 없어졌더라고요. 아, 근데 좀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셔가지고 잘 관리를 해주세요. 열림방지 킷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제가 설치를 안 했어요. 네, 외관에다 이렇게 탁탁
딱 설치를 하는 건데 좀 미관상 조금 아름다워 보이진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최대한 110km 이하로 좀 달리면서 좀 상태를 보다가 불안하다 싶으면 에라이 그냥 빠박빠박 생각입니다. 그리고 적재는 얼마나 되는지, 적재하는 것만 살짝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 정도의 짐을 실어놨습니다. 나중에 짧게 한번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 알찬 영상으로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계도 담배 가온 파더였고요. 그럼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빰빰 빠밤 빰빰 빰빰 빠밤 뿡.